지금 뭐곧 들어오실 분들도 있으니까 뭐 중간에 들어오신다고 보고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장의 데이터 형식 그 데이터 저장 쪽이죠. 그거를 다못 끝내서 5번 데이터 형식 바꾸기 쪽을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팀즈로 접속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뭐 현장을 제가 딱 없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솔루션을 잘 만들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솔루션별 폴더를 잘 정리를 해서 솔루션 밑으로는 하나의 솔루션 밑으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관리가 아주 편리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전 뭐라 그러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바탕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거를 C샵 네 C샵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제 워킹 폴더를 이제 C샵을 지정했고요. 그 밑에 챕터 3 그럼 챕터 3 폴더가 사실상 솔루션 폴더가 되는 거죠. 그 솔루션 폴더 밑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쭉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챕터 3의 SIN 이것만 더블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전부 밑으로 솔루션 밑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도록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하더라도 요 메인 APP 이것만 더블 클릭하면은 그거의 소스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서 그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안 보이죠? 볼까요? 만약에 캐릭터를 보고 싶다 한다 그러면은 요 캐릭터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네, 이렇게 캐릭터 쪽에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캐릭터를 뭐 선택을 해서 걔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네 지금 화면을 이상하게 나눠 놔가지고 여기 실행 버튼이 안 보여요. 아니,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같은 솔루션 밑으로 여러 개의 그 실행 상태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다할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요 챕터 3에 있는 요그저 예제들이 다 완성이 되면은 또 예를 들면 이제 챕터 4로 가게 되면은 챕터 4를 또 솔루션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지정해가지고 챕터 4 밑으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쭉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챕터 우리가 뭐 13까지 가더라도 다 이게 챕터별로 폴더들을 쭉 놔두고 그 안에서 실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전부 이렇게 예제 프로그램으로 잘 정리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시 내용을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정리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챕터 4를 오늘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우선 챕터 3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박싱, 박싱까지 다 끝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후, 네, 그 이후 10부터 인티저 컨버전, 플로트 컨버전, 이너, 이뮤레이션, 널러블, 유징 바, 겟 타입, 또뭐 스트링, 네, 이렇게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교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그 우리 실제 회의실에서 했던 식으로 밑으로 쭉그 프로젝트를 추가해 나가면서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솔루션을 클릭해 가지고 오른 버튼 눌러서 네 여기서 추가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면 이제 새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 진행을 하되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는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C#의 콘솔앱을 선택하고 잠깐 제가 얼굴을 좀 딴 데로 돌리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을 뭐 07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뭐 데이터 컨버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치는 이제 자동으로 다 그 챕터 03 폴더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최상위 사용 안 함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걸 사용 안 하면 또 이거 체크를 해제하면은 또 지난번에 저도 몰랐는데 이게 메인 그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네 그냥 딱 잘라 그 메인 함수 헤더도 사라지고요. 예. 네, 그냥 이것만 딸랑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또 실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클래스의 레벨부터 해서 네임스페이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클래스 레벨, 함수 레벨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이 프로그램의 틀이 좋기 때문에 아까 그 체크박스를 해제하지 마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같이 하나하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데이터 형식 변환 조금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블로그 있는 정보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죠? 남지를 않는다. 머릿속에 남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업은 뭐라 그러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게 쭉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코딩을 해나가면서 오류를 잡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타이핑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티저 컨버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인드 바이트라든가 인트형 이런 것들을 선언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형변환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형변환을 하는 거죠. C 자체는 뭘로 선언되어 있죠? 인트형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얘를 사인드 바이트로 부호가 있는 바이트형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값이 변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이라는 인트 S 바이트 사인드 바이트가 인트형으로 갈 때는 그대로 127로 가고 128이라는 또 인트형이 사인드 바이트로 갈 때는 마이너스 128로 변환이 되죠. 그 이유는 뭐죠? 일반적인 인트형에서 128은 아무 문제가 없죠. 인트 자체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약 21억까지 플러스 21억까지 커버가 되는데 사인드 바이트는 127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C를 사인드 바이트 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128 자체는 사인드 바이트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28이 나온다는 거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정도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좀 설명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아무튼 오버플로우 문제는 웬만한 뭐 인트나 또 인트보다 큰 32비트형 인트보다 더 큰 게 롱이죠. 뭐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뭐 웬만한 숫자 계산에 롱만 해도 경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오버플로우가 난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뭐 100만 데이터 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뭐 100만 패드 뭐 이런 데에서는 데이터 사이즈도 만만치가 않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메모리 용량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최적화된 메모리 사이즈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프로젝트 플로트 컨버전 플로트 컨버전도 또 만들어 보시고 플로트 컨버전에서도 뭐 주의할 점은 플로트형과 더블형의 플로트형은 32비트형이고요. 더블형은 이제 64비트인데
이것도 뭐 크게 정밀도에 영향만 줄 뿐이지 어떤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장비에서 쓸까요? 거의 안 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장 그 연산 정밀도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기서도 그 라이트라인을 쓸 때 문자열 서식을 잠깐 또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문자열 서식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두 가지 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걸 포맷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문자열을 쓰고 콤마를 써서 이제 변수들을 써요. 그 변수들을 쭉 쓰면 이거 옛날 C 언어가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었죠. 쓰고 그 자리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이 중괄호 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로 이제 이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이 중괄호 안을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감으로써 뒤에 이제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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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게 오버라이딩 돼가지고 어그멘트들이 이 사이로 이렇게 대치되는 이것을 이제 포맷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파이썬 형식처럼 달러 스트링 형식이 또 있습니다. 달러 스트링 형식은 교과서에서는 문자열 보관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하겠습니다. 다 문자열 보관 방식 두 가지. 예. 저기 포맷 형식의 문자열 서식과 문자열 보관 형식이 있다 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 포맷 형식으로 좀 출력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은 여기서 자릿수 같은 건 표현을 안 하는데 자릿수 표현할 때는 또 여기다 콜론을 붙여서 뭐 0.2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릿수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문자의 서식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한번 해봄으로써 기존에 F스트링 플로트형으로 이렇게 리터럴로 선언했을 때 그렇죠. 플로트형의 경우는 이제 F를 붙이는 리터럴에서 F를 붙이 이거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플로트 컨버전 이걸 가보면은 미리 짜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지금 여기 더블 저는 이거를 살짝 그렇죠. 이걸 안 붙이면 오류가 나나요? 해볼까요? 궁금해서 저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오류가 안 빨간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건 안녕이 들어갔고 실행은 지금 스트링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바꿔야 되죠? 여기서 네, 캐릭터형을 바꿔줘야 되죠. 스트링형 플로트 컨버전을 바꿔놓고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보면 오류가 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느려지는데 아마 오류가 날 것 같아요. 여기 빨간 표시가 위치로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럴을 맞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C 언어에서는 굳이 이거 구분을 안 했는데 좀 여기 좀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F를 꼭 쳐줘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한번 F 스트링까지만 두 개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서드를 이용해서 형변화를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to 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to string 예 숫자를 이거 숫자를 문자로 변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맞나요? to string 투스트링이면 숫자를 문자로 맞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투스트링.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a 이렇게 해놓고 a 점 투스트링 이렇게 써버리면은 s가 대문자여야 되죠. s가 대문자. 이렇게 쓰면은 a가 갖고 있는 인트형 데이터 갖고 있는 이것이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성이 아니라 메서드이기 때문에 소괄호를 붙였다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인트형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트도 엄밀히 보면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1, 2, 3, 4, 5, 6을 문자열로 변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print
스프린트가 왜 나오죠? 예, 제가 자꾸 파이썬하고 헷갈려서 프린트에 나오는 순간 또 얘가 무슨 프라이머리 함수인 줄 알고 자동으로 그 위에다가는 유지모드 얘가 추가하고 있네요. 인텔리전트 이거 다 없애버려. 스트링이 아니라 우리는 콘솔 라이트를 써야 되죠. 자꾸 그냥 예전 콘솔 라이트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B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사실은 B는 스트링으로서의 출력을 하는 것이죠. 실행해 보면 여기서도 바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스트링 투 인트로 바꾼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네 이게 라이트 라인 제가 스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하고 스몰 A 들어갔네요. W 또 언제 들어갔지? 네, 이렇게 바꿔서 실행해 보면은 네. 네. 1, 2, 3, 4, 5, 6인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자열이에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저게 숫자일 수도 있지 않냐고 의심이 살짝 되잖아요. 그러니까 콘솔 라이트 라인 해가지고 정말 이게 문자열이라면 배열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인덱스를 써서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인덱싱은 0번 하면은 뭐를 출력할까요? 1만 출력하지 않을까요? 문자열이라면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숫자는 인티저는 이게 불가능한 인덱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만 딱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B가 문자열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반대에는 문자열로 된 거를 또 스트링 인트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인트 파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추상화된 메소드인데 이것도 또 추상화된 메소드는 뭐냐 하는 건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메소드를 출력하는 걸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추상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뒷장에서 한번 다루는 거니까 그냥 우선 추상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B 스트링 객체를 문자로 숫자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A는 지금 인트형으로 돼 있는 거니까 A는 이렇게 놓고 예 B를 바꾸는 거잖아요. B를 바꾸는 거니까 그냥 일단 바꿔봅시다. 그러면 인트형의 예 인트의 parse를 예, 써가지고 예, 그것에 다 있습니다. parse를 써가지고 B를 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예, 스트링 객체 B를 예, 숫자화하는 거죠. 인트화 인트형으로 예, 형변환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웬만큼 또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C#으로 다 제공을 해버렸어요. 이 파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주고 다시 그거를 프린트 왜 또 프린트가 나와요? 아, 콘솔 네, 라이프 라인 이렇게 여러분 같이 짜면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A를 해주게 되면 네. A는 숫자로 변환된 1, 2, 3, 4, 5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잖아. 이게 위에서 1, 2, 3, 4, 5, 6을 한 건지 이 숫자란 건지 그걸 하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B를 변형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B는 B에 플러스 하고 살짝 뭐 문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뭐 이게 가능해지죠? 문자열 뭐 뭐를 해볼까요? 뭐 7, 8, 9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자열 더하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연산자에서 또 다루는 건데 문자열 연산은 네, 네, 서로 네, 붙여나가는 겁니다. 붙여나가기. 그러니까 그 뒤에 7, 8, 9가 붙는 거니까
그 문자를 파싱해 가지고 정수화했으니까 A는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로 바뀌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그래놓고 더하기 1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연산이 돼야 되겠죠. 문자일인지 아닌지 또 구분이 안 되면 더하기까지 해버리면 1, 2, 3, 4, 5, 6, 7, 8, 9에다가 더하기 1한 거니까 90까지 되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9번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확실히 B는 789라는 문자열 연산에 의해서 문자열이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파스를 동작을 통해서 A는 숫자로 바뀌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연산자까지 넣어가지고 더한 결과로 라이트라인 하나 했더니 89가 90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확실히 A는 숫자로 잘 변환이 된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약간 서론을 할 때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것은 개념을 잘 잡고 베이스를 잘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함수나 클래스, 메서드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 지금 막상 해보면 투스트링이라든가 파스라든가 이런 건 메서드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바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자꾸 써보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도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면은 자꾸 써봐야 새로운 단어가 자기 거가 되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런 것 같아요. 안 쓰면 또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고 쓰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책을 안 보더라도 두두두두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우선 우리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책 보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버플로우도 한번 이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오버플로우를 체크를 안 하니까 이렇게 파싱을 할 때 아마 오버플로우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무슨 상수전원 선언자 콘스트 이것도 굳이 뭐 우리가 예습 이게 안 해도 책만 훑어보고 콘스트형으로 선언하게 되면 고치는 경우에 오류가 난다. 익셉션 핸들링이 된다 하는 정보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이뉴머레이션이 왜 또 이렇게 어렵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한번 일단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뉴머레이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굳이 다시 안 짜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이뉴머레이션을 짜보고 짜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없나? 안 짰나요? 저도? 짠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쭉 보면 네. 짠 줄 알았더니 안 짰네요. 그럼 짜죠 뭐. 네. 그러면 같이 짜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추가. 글쎄 뭐 번호를 하나 붙이도록 하죠. 그래서 공부 이 enumeration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만들기 버튼 누르고 네, 이니머레이션은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클래스 객체를 정의한다 그럴까요? 이놈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객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놈 해가지고 다이아로그 그쵸? 이름이 아마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다이아로그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 변수명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한 칸 띄고 중괄호로요 뭐 예스, 노, 뭐 캔슬 네
confirm. okay.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게 이누메이션 타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타입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지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놈은 뭘까요? 그냥 그러한 이놈이라는 타입이라고 이걸 타입으로 해야 되나 클래스로 해야 되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얘가 변수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타입인 거예요. 이놈 타입으로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타입을 제가 지정한 거고 이 타입은 중괄호 안에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엘리먼트들인데요. 이 엘리먼트들이 이 다섯 개의 엘리먼트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메모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또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뭐라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제 말 자체가 제가 말하고도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설명드린 거냐면 자, 이놈이라는 거는 일종의 객체 명도 아니고 변수 명도 아니고요. 일종의 이놈 타입이거든요. 일종의 타입을 지정한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리스트는 쟤는 뭐냐 이거 실체가 변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 타입 명이라는 거예요. 이놈 타입 명.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언제 구현이 되느냐? 이놈 타입으로 실현됐을 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메인 변수 위에다 선언했네요. 저도 메인 변수 위에다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다 선언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글로벌 영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변수 위에다가 이놈 객체를 선언을 해주고 자 여기서요 이제 다이얼로그 리절트를 이제 객체 선언을 하겠어요. 어떻게? A 이렇게 이때 A라는 변수가 객체가 돼서 A라는 객체가 그쵸 이제 생성이 된 거죠. 무슨 타입으로? 다이얼로그 리절트 타입으로 선언된 거예요. 다이얼로그 리절트 객체가 A라는 다이얼로그 리절트 객체가 생성된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A라는 다이얼로그 리절트 객체가 뭘로 써지는 거죠? 네. 리절트 객체가 생성된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객체는 이놈으로 선언됐기 때문에요. Yes, No, Cancel, Confirm, OK라는 다섯 가지 값밖에 못 가져요. 아까 마치 내가 int A 하면 A는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사이에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듯이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타입으로 객체로 선언됐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 다섯 개뿐이란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왜 만들었냐 하는 건 나중에 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 그러니까 얘는 A라는 객체는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다섯 개뿐이구나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럼 이 값을 내가 초기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현재로는 초기화가 안 되고 선언만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초기화 시키려면은 얘를 어떻게 초기화 시키나?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예. 객체를 썼으니까 어떻게 초기화시키죠? Yes로 다섯 개 중에 하나 Yes로 얘가 그쵸 Yes로 얘가 값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초기화 시키면 yes를 가지려면은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될지 모르겠네요. new라는 거를 써서 dialogue result 이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됩니까? 예스? 이게 되나? 갑자기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다는데요. 빨간줄이 쫙 거졌잖아요. 예스를 갖고 소괄을 써야 되나? 예스. 안 되네요. 찾아봐야겠어요. 잠깐만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교과서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념객체 초기화. 또 C도 있을 수 있으니까 C#으로 또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뭐. 그러면 이남 열개체 초기화 요걸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초기화했는지 지금 이그젬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이나 자체 위크데이를 5개를 선언했고 이건 그걸 찍어보는 거고요. 객체 생성하는 걸 지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위크데이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 예제가 왜 없어요?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선언하네요. 위크데이라는 객체로 위크데이 제로를 생성했잖아요. 점 번으로 생성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성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네. 그러면 여기 빠지고 네. 점 예스로. 이게 맞는 것이. 저 이렇게 저도 뭐 여러분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초심자 수준이라서 네. C#은 잘 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책을 보거나 또는 구글링으로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 이게 선언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A라는 것은 dialogue result 객체인데 초기 값은 dialogue result라는 그 타입에 yes로 내가 초기화하겠다고 점 mass로 해주면은 yes로 초기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A가 뭘로 찍혀야 될까요?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열어서 얘는 닫아도 될 것 같고. 얘를 좀 키워서 쭉 키워서 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로 갑니까? 네 여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프린트 아 또 여기 프린트가 나와요. 건설 네 A. 여러분 이게 뭐가 나올까요? 답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뉴머레이션 자체는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yes는 0으로 이해하고 이건 1, 2, 3, 4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게 0이 나올까? 네, 실행해보면 또 이것도 바꿔야 멀티니까 어디 갔죠? 여기서 바꿔야 되죠? 네. 스트링트 인트시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죠? 공구의 유니멀레이션 네, 이걸로 바꿔야 되죠. 이거 안 보여요. 여기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깜빡깜빡깜빡. 왜? 이게 무슨 표시죠? 이와 같은 전구 표시는 잠재적 수정사. 상관없는 거고. 왜 여기 왜 여기가 안 될까요? 가끔씩 제 그 마우스가 문제가 있죠? 네 이제 됐네요. 스트링 지금 어디에다가 이렇게 됐죠? 이뉴멀레이션. 이뉴멀레이션이 안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면은 0번이 나와야 되죠.
것들이나 질문이요. 그러면 네 사실 요 개념만 이해하면 애니메이션 끝나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리절트라는 것은 하나의 타입이다. 타입을 만들었어요. Yes, No, Cancel, Confirm, OK 다섯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타입을 이뉴메레이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뉴메레이션 객체를 만드는 거는 다이얼로그 리절트를 타입처럼 써가지고 A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이뉴메레이션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게 초기값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값을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Yes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요 이름의 dialogue.yes 하면은 A의 초기값을 enumeration에 yes를 넣겠다는 거고 그거를 한번 찍어보겠다 하면은 console write line A 하면은 yes라고 찍히는 거죠. 그 이 yes의 실체가 문자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 enumeration 타입인 것 뿐이고 그 얘를 내가 실제 숫자를 알고 싶으면은 int를 붙여줘야 되네요. int를 붙여주면은 enumeration 자체는 0으로 얘는 이해를 하는 거가 되겠네요. 붙여주면은 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OK를 바꾸고 싶다. 그럼 얘가 몇 번이 될까요? 4로 바뀌겠죠. OK로 초기화 시켰다. OK 그러면 내가 4. 이거 여러분이 딱딱 속속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enumeration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니뮬레이션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실제 개발자들이 이 이니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얘를 0, 1, 2, 3, 4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코드들은 실제 상수나 리터럴이 들어가는 걸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드가 다 이렇게 변수화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문자화되면은 보기가 좋거든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왠지 찝찝한 거죠. 네, 그래서 이뉴메레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다섯 개의 요구사항 어떤 엘리먼트들을 숫자화를 해서 걔네들을 숫자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yes, no 해놓고 no에다가 번호를 또 뭐 살짝 붙이면 뭐 그 다음부터는 0, 6, 7, 8, 9로 enumeration 된다 뭐 이런 것도 교과서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건너뛰게끔 enumeration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왕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enumeration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뉴메레이션에서 추상화시켜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아직 여러분들에게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미리 알아놓고 이해를 못하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리절트 점 캔슬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까지. 네. 점이죠.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콤마 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실행해 보면 캔슬이라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또 이것도 나중에. 인티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7번이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예제에 나오는 이걸 잠시 그럼 닫는 걸로 하고 교과서 예제 잠깐 스텝을 바꾸고 네. 여기 교과서 예제는 지금 dialogue result. yes, no, cancel 이걸 추게 하는데 이건 객체 생성을 안 하고 그냥 그 타입 자체를 직접 찍어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0, 1, 2, 3, 4가 찍히나 하는 걸 확인하는 예제인 건데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일단 객체 생성까지 해가지고 또 사용하는 것까지도 한번 같이 해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넘어가요. 스킵. 알겠습니까? 자, 널러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널러블
여기를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또 하나 하고 왜 추가가 안 보이나요? 보이네요. 새 프로젝트. 그래서 널러블도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펜슬 다음 뭐 번호도 아무거나 붙이고 공부 널러블 객체. 이것도 이제 C#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인데 아까 우리 오브젝트 지난 시간에 배운 그거랑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오브젝트형을 박싱 언박싱 한 것처럼 널러블 객체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int a 10 이렇게 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변수 a를 네 int형 객체로 생성한 거죠. 생성하고 초기 값을 10을 준 거죠. 엄밀히 말하면 변수 a를 int형 객체로 선언한 거죠. int형 자체가 이제 클래스로 봤을 때 이제 객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객체 클래스라는 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또는 a를요 선언 값을 주지 않고 다른 걸로 한번 선언해보죠. b 같은 경우는 그냥 초기 값을 안 주고 int형 객체를 선언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초기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쉬워지는데 넣을 상태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b를 초기화를 안 하고 b를 찍으면 네. 아, 왜 프린트 나면 또 이런 게 막 아, 손에 익어 가지고 프린트가 지우고 지우고 컨솔 아, 자꾸 이 컨솔 라이트 라인이 제가 아주 머릿속에 아직 잘 안 들어와 가지고 컨솔 점 아, 라이트 뭐 스프링도 길어 가지고 잘 안 써져요. 언젠간 빛의 속도로 쓸 수 있겠죠. B 이렇게 치는 순간 오류가 나죠. 왜 옛날에는 C언어에서는 오류가 안 났어요. 막 쓰레기, 가비지 값이 막 출력이 됐는데 C#은 막아버렸어요. 예, 초기화 안 된 값을 읽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류가 나는데 난 오류 나는 게 싫다 이거예요. 뭐야 이게 안, 실행이 안 되죠. 프로젝트가 지정이 안 됐네요. 프로젝트 지정을 해서 공구의 널러블 바꿔서 실행해보면 이제 오류가 날 거예요. 왜요? B를 지정을 안 하고 했다. 아니요를 치면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할당되지 않는 B변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옛날 C식으로 B를 지정을 안 해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널러블로 선언해 주는 거 됩니다. 어떻게 선언한다? 물음표를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면 이제 널러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B가 값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오류가 안 나고 널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네. 왜 안 되죠? 널러블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 볼까요? 네. B에 할당되지 않은 B를 이것도 역시 오류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그쵸 널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널 또 이거 쉬워 널이 되면 소문자일 거예요. 네 널로 선언을 해줘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널러블 객체는 널로 선언을 해줘야 되네요. 선언이 안 된 경우는 이렇게 선언하거나 또는 뭐 나중에 아까처럼 선언 안 하고 나중에 선언할 수 있냐? 일단 이건 오류가 났잖아요. 그럼 널로 널이라도 선언을 해주라는 얘기죠. 널러블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언해주면 네 B는 널러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일단 실행해보고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오류가 없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찍혀요. 왜요?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건데 어, 그래? 그러면 널러블 객체가 아닌 건 선언이 안 되는 건가? 당연히 안 되죠.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널러블 객체가 아닌 일반 객체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게 벌써 빨간 줄이 퍽 거지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널러블 객체가 아닌데 왜 널로 선언했냐고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해보나 마나 우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너, 이 널러블 객체가 또 왜 중요하냐? 아 이것도 또 실제 실생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여지나 봐요. 어떤 데이터 값이 널 상태이냐 아니냐, 비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런 걸 굳이 따질 때 쓰기 때문에 널러블 객체로 물음표를 선언해서 널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해즈 밸류라는 또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가 아니고 속성이죠. 속성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찍고 보죠. 건설, 네, 라이프라인 이렇게 해서 이번 달러 포맷으로 써볼까요? 네. 달러 스트링 포맷으로 해서 내가 B의 값 실제 값이 얼마냐 이걸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써서 여기다가 실제 B 값을 찍는데요. B를 일단 B를 찍고 달러 스프링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중괄호 치고. 뭐죠? 코테이션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달러 스트링 폼이 된 거 아닙니까? 콜론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B의 값은 B 해가지고 널 상태가 찍힐 거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찍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역시 뭐 위에서도 빈칸이었듯이 여기서도 빈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밸류를 이용해서요. 얘가 값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속성이 있어요. B도 역시 널러블 객체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어떤 메소드가 가능하냐? is 메소드 is value라는 has valu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has value 네. has value 이게 뭐예요? 왜 여기서 그게 나오죠? has value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has value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실행해 보면은 네 false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널러블 B가 널 상태가 값을 안 갖고 있으니까 값을 가졌냐고 물어보는 뭐 그 속성이라고 봅시다. 그 속성을 얘가 false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널 상태가 아니면 false true일까?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게 되겠죠. 왜요? 왜 오류가 나오죠? 음. B 내가 콜론을 쳤나요? 중에 안 보여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B의 값은 true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has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변수 B가 값을 갖고 있는지 널러블 상태에서 값을 안 갖고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if문을 배우게 되면은 아, 비어 있는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비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배우죠. value라는 속성도 있어요. value라는 속성도 한번 써봅시다. 일단 찍고 봅시다. 요것은 값의 B의 값이 아니라 상태라고 합시다. B의 상태가 지금 널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has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알아보고 이번에는 실제 값을 찍는 거. 건설 네, right line 네 뭐라고요? shock 또 달러를 한번 달러 포맷 스트링 포맷으로 해서 B의 값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컨텐츠 이렇게 해서 뭔가로
value. 네, 이 속성. 메소드냐 속성이냐 하는 걸 나중에 배워요. 근데 일단은 속성은 소괄호 열고 닫고를 안 하고 메소드는 소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냐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이후에 다운표가 있어야 되겠죠. 세미콜론 있어야 돼요. 네, 콜론이지만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해서 콘솔도 스펠링 필요했으니까 여기다 O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보면 B의 내용 일단 찍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네 느린데 여기 보면은 네 B의 내용은 뭐로 돼 있어요?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 여기 1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그냥 B로 찍 그냥 B로 찍는 거랑 뭐가 다르냐? 현상이 다릅니다. 널 상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널 상태로 해보면 네. 네. 여기서 보면은 unhandled exception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냥 B를 찍었을 때는 위에 그냥 빈칸으로 얘가 그냥 B를 나왔는데 널 상태로 밸류를 찍어라 하면은 얘가 오류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 그게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게 또 왜 필요하냐? 뭐 프로그램의 뭐 개발자에 따라서 이 상태가 필요할 때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널러블 객체는 그냥 널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객체는 그냥 인트형 객체고 비어 있을 수 있는 객체는 물음표를 춤으로써 널러블 객체를 쓴다는 거고 널러블로 되는 순간 널 상태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널 생태의 상태를 파악하는 걸로써 해즈 밸류라는 걸 사용해서 값을 가졌느냐 널 상태냐를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류를 찍어줌으로써 널 상태에서는 오류가 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오류가 안 나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출력하더라 뭐 그런 정도만 구분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널 상태를 이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으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바. 바는 여기서 설명만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인트, 플로트 이런 걸 안 쓰고 바로 다 선언해 버리고 리터럴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거 바뀌는데 이거 컴파일러 타입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행 중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 타이핑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라고 보여지고 실행 중에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실행 중에 바뀌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브젝트, 박스, 언박싱 그게 더 오히려 실행 중에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고 바는 컴파일러 타임에서 그냥 22 인트로 바뀌고 3.14가 플로트로 바뀌는데 편리한 기능이다 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열은 또 나중에 이제 배열로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getTyp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그것들의 타입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건데 뭐 글쎄요 이게 뭐 아무튼 해보시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정도 하고 고형 형식 시리즈는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별로 내가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고형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또 쓰게 되면 그때 가서 넘어가도록 하고 변수의 타입 알아내기 방금 했던 get 타입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타입들을 알아내고 뭐 더블형이냐 인트형이냐 스트링형이냐 뭐 이런 걸 알아내고 투스트링하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걸 문자열로 바꿈으로써 이런 문자열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3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3장 다 끝내고 4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여러분들 시작도 좀 늦었고 또 막상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15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스트링 슬라이스 이 부분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배열하고 문자열을 따로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요 6번은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시면서 채워놔주시기 바라겠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과제
과제라고 해가지고 스트링과 스트링 모디파이, 슬라이싱, 슬라이싱 아주 중요하죠. 스트링 포맷, 이거 아까 얘기한 서식, 그것만 쭉쭉 따라가셔서 일단은 하나의 서식을 만들고 출력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자의 서식, 네, 인덱스 오브 기능, 네, 인덱스 오브 기능은 메서드인데 그 중에서 모닝이 몇 번째로 시작되느냐,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모닝이 다섯 번째로 시작된다 하면은 0, 1, 2, 3, 4, 5 이렇게 쳐보면, 아니 이제 여기서 쳐봐야 되겠죠. 굿모닝에서부터 0, 1, 2, 3, 4, 5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오브 기능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컨테인즈 기능. 컨테인즈는 뭐 그게 그런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리턴해 주는데, false를 리턴하면 evening, evening이라는 단어 없으니까 false를 출력할 것이다. 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false true, 마이너스 1도 있네요. 마이너스 1은 뭐지? 아, 인덱스 업으로 없는 거를 찾아봐라 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준다. 뭐 그런 정도. 뭐 replace, replace는 이제 나중에 특정 문자열을 원하는 문자열로 바꿀 때 쓰는데, 아무튼 그걸 사용해서 굿모닝을 뭐 굿이브닝으로 바꾸는 예제, 이거 한번 해보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문자열 변형하기, 아까 해본 거 더하기 기능, 뭐 이런 것들. ABC와 DF를 이건 더하기 기능이 아니라 to lower to upper 기능이네요. 대수문자 구분하는, 변경하는 거. 대문자 문자열을 소문자로, 소문자 문자열을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연습해보는 기능인데,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우리가 문자열 분할하기, 이거는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굿모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서브스트링 그러는 데 나누는 건데요. 예를 들면 스트링 그리팅을 굿모닝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서브스트링으로 0, 0에서 5개를 분할해라 하면은 0에서 5개니까 0, 1, 2, 3, 4까지 5를 포함하지 않게끔 분할해주면 A에는 9만 들어가는 거고, B스트링은요 그리팅 서브스트링 7 하면은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 N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를 지정 안 하면 끝까지 링이 아마 출력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해볼까요? 이거 아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스트링? 네, 볼게요. 만들어놨나? 스트링? 여기 있네요. 만들어놨네요. 아, 이건 분할이 아니라 스트링을 안 한 것 같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랑 랭스라는 속성, 그래서 얘가 총 몇 개로 이루어졌나 하는 거 반환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열, 문자 배열로 어떤 캐릭터를 선언해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배열로 들어간 것을 어떤 식으로 배열들을 그쵸, 스트링으로 바꾸는 경우, 그러면 캐릭터 어레이는 문자열 배열인데 스트링이라는 추상화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또 이것도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따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 머릿속에만 잘 기억했다가 해주고, 여기서 지금 살짝 설명 없이 나오는 이 뉴 기능, 뉴 기능은 이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건데, 또 나중에 클래스를 배울 때 써먹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써먹지 않았습니까? 뉴 이렇게 해서 뉴 기능으로 해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쭉 가고, 문자열 분할하기 스플릿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굿모닝이 그쵸, 이렇게 스페이스 바로 떨어져 있는 것을 구분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스플릿, 그리팅이라는 객체를 스플릿하라 메소드인데, 그거를 스페이스 바로 스플릿하라 하고 해놓고 찍어보면 국가 모닝으로 찍히는데, 이 포이치 기능은 또 뒤늦게 우리
문자 제어의 흐름 5장에서 또 포문과 함께 다룰 거예요. 그때 미리 나온 건데 아무튼 걔들을 하나하나 출력하는 명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또 인이라는 예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다뤄요. 그래서 결국은 ARR이라는 것이 스트링 배열로 지금 바뀌었어요. 스트링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또 스트링 뒤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줌으로써 그냥 스트링은 그냥 문자열인데 스트링 배열로 선언해버리면 아 문자열 배열이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룹화가 되는구나 해서 네 스트링 아까 뭐죠? ARR 0는 굳이 찍히고 ARR 대괄호 1은 모닝이 찍히고 이런 거를 체크해보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또 교과서 보시면서 이것도 해보시기 바라고 합치기, 조인더도 중요하죠. 도로 또 원위치 시키는 거죠. 이것도 많이 써요.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점점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가면서 데이터 처리하는 이그잼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시키고 데이터를 합치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또 쓰게 되고 우리 회사도 나중에 자연어 인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문장을 뭐 이해하는 거 할 때 문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조인 같은 기능은 ARL이 지금 문자열 배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자열 배열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원래 하나짜리 문자로 다시 다 합쳐라 하는 기능은 네. 어디 있어요? 어디에다가 넘어가죠? 조인, 그렇죠? 스트링의 추상화 기능으로 조인이라는 거를 메서드를 써서 ARL이라는 이 문자열 배열을 스페이스바로 조인해라 이래버리면 굿과 모닝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스페이스바로 연결돼가지고 하나로 연결돼. 이건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조인 이거 하나 하고 넘어.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네, 이거 하나 넘어. 오른 버튼 추가 새 프로젝트 건설 앱 다음 네 여기를 뭐 10번에 문자형 스트링 to 문자열 배열을 조인한다.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붙여서 프로젝트명을 만들었어요. 뭐 이 식별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만들고 미리 또 바꿔놓죠. 미리 스트링 조인 투저인 10번 이렇게 바꿔놓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계속 뭐 스트링 A는 네 뭐 호경철 그렇죠? 어디로 갔어? 이상해. 네. 더블 다운표. 네. 스트링 B는요 누구를 할까요?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나 더 합시다. 스트링 C는요 에? 그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시죠. 스트링을 배열로 배열로 해서 A는 이게 좋겠네요. 그 배열로 가는 경우나 이거는 이제 단일 스트링으로 가는 경우고요. 아예 어디다 다 이렇게 배열로 넣어버릴 수가 있죠. 세 개 한 명만 더 합시다. 홍길동 다음에 누구로 갈까요? 글쎄요. 뭐 유명인 하나 넣읍시다. 이재명.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스트링 배열로
세 개의 요소를 갖는 A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리고 얘를 다 합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스트링 B로 만약에 선언을 했다 그러면 합칠 놈을 B로 넣었다고 하면 네, 그래놓고 뭐라고요? B는 어떻게 합치죠? 스트링 조인이라는 스트링 클래스의 추상화 메소드를 사용해서 대문자 조인 이렇게 넣어버리고 네 사이사이를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해서 콤마 A 이렇게 해주면 A라는 문자열 배열을 다 조인 시켜버려라 B로 정말 그럴까 확인해 보죠. 또 불트라 건설 라이프라인 B 이렇게 해주면은 얘들이 우르르 뭐 이게 10개든 20개든 만약에 데이터가 길다 그러면 하나를 합쳐지는 조인 기능이죠.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도 스플릿도 많이 쓰지만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드릴까요? 오류가 났나? 빌드 시작. 네, 어디가 오류가 났나 봐요. 아, 오류 안 났네요. 좀 느릴 때 있어요. 한 글자 한 줄로 딱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하시죠.